바쁜 현대인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여유 아닐까요? 이 여유로움 덕분에 그의 인생도 180도 바뀌었다는데요. 이 여유로움이 저를 연매출 100억으로 만들어줬죠. 그런데 대체 이 상황은 뭐죠? 공사 현장을 떠올리게 만드는 작업 현장. 그를 100억 갑부로 만들어준 이것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완성하면 이제 힘들었던 게 생각 안 날 정도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중독된 것 같아요. 한 번쯤 집에 두었던 어항을 떠올린다면 그야말로 오산! 눈이 번쩍 떠지게 만드는 예술 작품이 따로 없습니다. 일가족, 일어왕. 이게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기로운 물 생활을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태영 씨가 만들어가는 100억 원짜리 아름다운 바닷속 세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대형 타워. 핫플레이스는 다 모였다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도 있다는데요.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멈춘 이곳. 바로 거대한 어항이 반겨주는 갑부의 수족관 카페랍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찾아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마치 아쿠아리움에 온 듯 착각을 일으키는 이곳. 아무래도 입장료가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셔서 수조랑 물고기 보면서 힐링하면서 거기에 커피까지 같이 한 잔에 이 모든 수조 어항이나 이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 한 잔이면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눈앞에 바닷속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답니다. 사람들 사이로 한 손엔 청소 도구를 들고 카페를 어슬렁거리는 이 남자. 요리조리 어항을 살펴보더니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닦아주는데요. 그것도 모자라 직접 물고기들의 밥까지 챙겨줍니다. 밥이에요? 네, 이건 밥이에요. 저 안에 새우도 있어요. 하얀 색깔 저거 새우예요. 아, 좀 새우 있죠? 아니요. 급기야 어항에 올라가는 거침없는 이 남자의 정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권태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아쿠아 플래너 권태영이라고 합니다. 그 아쿠아 플래너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자면 뭐 웨딩 플래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수족 안전한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연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아쿠아 플래너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다가 물에 빠지겠네. 손에 들린 그건 뭐죠? 그걸 왜 뽑아요? 아, 이거 잡초예요, 잡초. 잡초? 네. 원하지 않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덩굴로 뒤덮어야 되는데 네. 잡초들이 자라서 이거 잡초를 빨리 제거해줘야 돼요. 아, 근데 그렇게 기력이 있으면 안 무너져요? 괜찮아요. 맨날 올라가는 게 일인데요. 판매 가격만 무려 5억 원이라는 이 대형 어항. 억소리 나는 가격만큼이나 중심에 자리 잡은 나무도 어마어마한데요. 야, 이거 사장님. 네? 어디 하나요, 이거는? 이게 물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그건가요? 어항에서 한 1cm 정도 떠 있어요. 떠 있다고요? 네. 너무 무거워서 천장에 매달았어요, 제가. 아, 매달아놓은 거예요? 예. 네. 사람들은 물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하중이 너무 나오기 때문에 어항이 위험할 수 있어서 네. 한 1cm 정도 바닥에서 뛰어놨어요.
나무의 모양을 잡아주는 줄 알았더니 2톤 무게를 들고 있었던 건데요. 8년차 아쿠아 플래너 태영 씨의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랍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물속 세상이 펼쳐져 있는 갑부의 수족관 카페. 일단 물고기 타는 애기들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을 때 물 먹으면서 흘러보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정말 꿈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물속은 되게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이 점점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멍을 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든다는 물멍의 매력. 함께 빠져볼까요? 멍하니 보고 계세요. 어, 이러고 보고 있으라고요? 아니, 멍하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네.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예, 저희 채널에 서민각부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예, 예. 그냥. 그냥 멍하게 보게 돼요, 그냥. 아, 멍하게? 네. 정신 못 차릴 만큼 빠지는 물멍의 매력. 사실 물고기를 모르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지나가다 이뻐서 들어오시는 분들. 여기 풀들도 다 가짜인 줄 아세요. 이거를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게 되고 왕성 한참 쳐다보시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물멍을 하게 되는 거죠. 손님들이 물멍에 빠진 그 시각.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스티로폼에 이제 포장이 돼서 와요, 하나씩. 그러니까 수온이나 온도 같은 거 변화가 조금 덜 될 수 있게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돼서 조심스럽게 끌고 가는 박스들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바로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도착한 관상어들인데요. 오늘 들여온 관상어의 종류만 무려 52종. 매주 10만 마리의 관상어를 데려온답니다. 장시간 비행에 답답할 것도 같은데 곧장 어항에 넣어주지 않고 그대로 올려두기만 하는 직원들. 아니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이제 물맛대만 한다 그래요. 네. 온도를 맞춰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온도를 맞춘 다음에 이제 서서히 집어넣어야 돼요. 수온 변화에 예민한 물고기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20분 이상의 물 맞댐 작업이 필수라네요. 그런데 갑부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야, 이거 빨리 풀어야겠다. 빨리 이거 풀어. 야, 눈으로 보기엔 좋을 수 있는데 네. 애초에 포장 봉투가 공기가 너무 빠져 있었어요. 아~ 마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한 방에 다 죽을 수 있어요. 빨리 1분 1초가 급한 상황. 물 맞댐 작업을 건너뛰고 곧장 어항 속에 넣어 물고기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기로 한 건데요.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 요리조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다행히 모두 건강한 것 같습니다. 태영 씨가 물고기 박사가 된 건 바로 남들과는 다른 유년 시절의 추억 덕분이라는데요. 부모님의 빈 자리를 채워준 할머니, 할아버지와 낙동강 시골 마을에서 살았던 갑부. 정말 7살 때까지 부모님 못 뵀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그 이상이죠.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항상 감사해요.
시간이 지나도 늘 한결같이 흐르는 낙동강은 태영 씨에게 놀이터가 되어주었습니다. 물고기들하고 이제 맨날 놀았죠. 시골엔 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학교 갔다 오다가 물고기 잡아다가 집에서 땅 파서 키워보기도 하고 번식도 해보고 먹지는 않았어요. 외로운 태영 씨에게 친구가 되어준 건 바로 물고기였죠. 부엌, 창문, 유리 뜯어다가 그 위에 덮었어요.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죠. 덮고 덮어놨는데 고양이가 또 이렇게 하고 잡아먹더라고요. 덮어놓고 이제 돌을 맨날 올려놨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그가 일가가 됐죠. 잘 자라고 있는지. 물고기를 좋아하던 소년은 어느새 70명의 직원을 이끄는 수족관 카페 사장님이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태영 씨의 관심은 오직 이 물고기뿐이랍니다. 사장님, 네. 뭐 어디 가시게요? 이제 기흥점으로 가보려고요. 기흥점이요? 네네. 또 있어요? 네, 잠실점 말고 기흥점도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 그날 오후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바로 용인에 위치한 또 다른 그의 수족관 카페입니다. 작년 4월 잠실점보다 먼저 문을 연 이곳은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어항들로 500평이 넘는 규모를 채웠다는데요. 개업과 동시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핫플레이스에 등극. 이미 SNS에선 인생샷 맛집이란 별명도 생겼답니다. 갑부가 이곳으로 달려온 이유, 바로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누구세요? 네? 이분은 누구세요? 아, 작년에 저희한테 이제 어항 맞추셨는데 예예. 이제 이사 가시면서 또 새로운 컨셉 하고 싶다고 의뢰하셔가지고 예. 지금 한번 해드리고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지금. 아, 어항을 여기서 주문하셨어요? 네. 오, 근데 어제 또 다른 것도 주문하러 오신 건가요? 아, 새롭게 디자인을 하려고 예. 대표님이랑 상의한 끝에 대표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네. 아 혹시 선생님 거예요? 네. 1년 전 우연히 갑부의 카페를 방문해 구매를 결정했다는 이 가족. 일단은 어느 곳을 가도 이만한 디자인과 이런 분위기에 있는 어항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처음 접해본 디자인이라서 너무 압도적으로 멋지기 때문에 집에 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돌과 유목을 이용해 1차 작업을 마친 뒤 어울리는 수초를 심어주면 완성이라는데요.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영광입니다. 대표님이 해주신 와. 혹시 이런 게 좀 가치가 있나요? 어때요? 이런 어항, 큰 어항 자체가? 집에 손님들이 와도 너무 신기하고 감탄스러워하고요. 저희 가족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큰 어항 접하고 물멍이라고 하잖아요. 자주 하다 보면 힐링도 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든 가족들의 표정을 본 뒤 어항 한쪽에 이름을 붙이는 갑부. 이제 그가 만든 어항을 보며 힐링할 일만 남았네요. 설치하는 순간 그곳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갑부의 어항. 기업들의 러브콜도 받고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숨 좀 고르나 했더니 수조에 발까지 담그고 대체 뭐 하려는 거죠? 이거 애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교체해 주려고요. 날렵한 움직임으로 나무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갑부. 이게 다 유목 위 말라버린 이끼를 새로 바꿔주기 위해서라는데요.
아름다움을 위한 작업이라지만 어째 허리 필 시간도 없어 보입니다. 좋아, 이제부터 이거 미스트 신경 많이 써야 돼. 아니, 손톱아. 왜 이렇게 손톱이 많아요? 아, 맨날 남을 긁히고 찍히고 그래서 손톱 안 하면 돼요, 계속 그러네. 매일 나무 위를 넘나들다 보니 뾰족한 가지에 찔리고 긁히고 하루도 성할 날 없는 갑부의 발. 그의 열정적인 관리 덕에 어항을 더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갑부의 어항.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겠죠?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어항들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이름도 달라진다는데요. 또 이렇게 빈 유리 용기에 예. 돌하고 식물과 나무들을 연출하는 걸 보통 테라리움이라고 그래요. 테라리움? 네, 테라리움. 테라리움이고 이런 테라리움 안에 이런 생물을 키울 수 있어요. 예. 뭐 이거는 지금 뱀파이어 크랩인데 예. 크랩 말고도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을 여기 넣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예.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비바리움이라고 그래요. 관리가 쉬워 물 생활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에게 딱이라네요. 이렇게 비바리움을 만들어 놓고 물을 이렇게 채우게 되잖아요. 예예. 예. 이렇게 물을 채우면 보통 이런 걸 팔로다리움이라고 그래요. 팔로다리움. 자연의 한 폭을 그대로 어항에 담은 듯한 팔루다리움. 여기에 유목을 이용해 예술성을 더해준 것이 포레스테리움이랍니다. 아니, 이거 내가 알던 어항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빈 탱크에 물고기만 키우는 게 아니고 예. 식물이나 돌하고 나무를 넣어서 꾸미게 되죠. 예. 보통 그런 걸 이제 아쿠아스케이핑이라 그래요. 아. 아쿠아스케이핑은 이제 저런 것. 어떤 거요? 네. 이렇게 돌하고 나무하고 수초랑 이제 한 어항대 같이 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물을 많이 키워요. 아. 뭐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 자연 생태계처럼 이제 꾸며놓은 어항이에요. 물론 초기에는 이 식물을 키우려면 흙이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양분 때문에 익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반 어항들보다 관리가 더 쉬워져요. 5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는 이곳에선 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바닷속 세상을 만날 수 있답니다. 살랑살랑 움직이는 물고기의 매력에 빠져들게 만드는 갑부의 수족관 카페. 한참의 움직임을 네. 보게 되면은 네. 뭔지 모르게 그냥 편안한 마음이라고 할까? 마음이. 그런 거죠, 뭐. 아, 그렇습니다. 일단 넓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큰 돌들이 많이 있고 네. 큰 물고기들과 작은 물고기들 조금씩 보이는 애들이 있어서 좋아요. 아이들에겐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어른들에겐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면 이곳에서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날 저녁 퇴근하는 직원들을 뒤로 하고 또다시 매장으로 들어가는 갑부. 아직 일이 더 남은 걸까요? 어, 사장님 퇴근 안 하세요? 마감 보고 가야죠. 아, 마감이요? 네. 아,
아,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오늘 생각보다 손님이 없었어요. 이번 주말 매출 얼마 나왔을까요? 이번 주말 소비 합쳐서 1,870, 34,900원이요. 아니, 뭐라고요? 듣고도 믿기지 않는 엄청난 액수. 이제 수족관 매출은 또 별도로 있죠. 수족관 매출은 또 뭐예요? 네, 저희는 이제 음료도 팔지만 네. 물고기랑 이런 것도 팔잖아요. 네. 그 매출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 수족관 매출 1,000만 원을 더해주면 아차, 그런데 갑부의 매출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대표님. 아, 이번 주말에 우리 매출 얼마 나왔을까요? 네, 이번 주말 저희 평일 1,150, 일요일 1,050만 원에서 총 2,200이요. 2,200이요? 예. 농 대표 카톡으로 좀 보내줘요. 예. 네, 수고했어요. 네. 아, 이거 또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실 매장이에요. 아, 잠실. 네. 오. 수족관 카페를 운영하며 물고기와 제품 판매 금액을 더한 태영 씨의 연 매출은 약 10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정에 가까워진 시간. 이제야 집으로 향하는 갑부. 자동차 불빛에만 의지하며 가는 길. 어째 산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아니, 따로 혼자 사세요? 아니, 가족은 있죠. 예, 예. 있는데, 이게 물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예, 예. 돌발 상황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멀리 있으면 대처가 안 되니까 매장 근처에 살아요. 아, 그래요? 예. 수족관 카페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 인근 골프장 숙박시설이 바로 갑부의 숙소라는데요. 태영 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이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답니다. 아, 이거 리조트 아니에요, 여기? 방이 없어요, 여기밖에. 100억 갑부 맞나요? 꽤나 소박한 그의 살림살이들. 저 이런 갑부 집은 처음 봐요. 여기가 살림방이에요? 네, 제 방이에요. 야, 좀 방 구경 좀 할게요. 자꾸만 쓸쓸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아, 이것도 뭐예요? 제가 갑부의 취미는 이 인형놀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집에를 너무 못 가니까 네. 우리 애기가 와요. 네. 엄마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이제 이거 갖고 노는 거죠. 아, 무슨 호랭이 같아. 집에를 하도 못 가서 이제는 엄마가 애랑 같이 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것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네. 이제 아내하고 아이가 같이 와서 여기서 같이 자는 거예요. 늦은 저녁 메뉴로 갑부가 선택한 건 바로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인데요. 들어오시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지? 시간이 안 맞아요. 저녁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 일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그때 항상 시간 맞춰서 밥을 거의 못 먹죠.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떨어져 홀로 숙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작년 8월 발생한 끔찍한 사고 때문이랍니다. 2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갑부의 수족관 카페. 개업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는데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장으로 와주세요. 여기 물바다가 됐어요. 그 고급 백화점에서 6층부터 지하 1층까지 물이 샜어요. 엘리베이터 다 멈추고 에스컬레이터 다 멈추고 난리가 났죠. 물바다죠, 물바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오픈 후 5개월 만에 벌어진 사고.
저한테 청구를 한 3억 얼마를 청구한 거예요. 그때 제가 방을 얻었어요, 여기에. 그 전까지는 출퇴근을 하다가 힘들어도 와, 이거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보안업체에 우리 24시간 감지하는 거 다 신청하고 5분 안에 올 수 있는 공간에 방을 얻은 거죠. 이후 철저한 수조 관리로 같은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장담할 수 없는 사고에 언제든 달려갈 수 있도록 5분 대기조를 자처하게 된 거죠. 특별히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사는 거. 남들보다 좀 덜 자고 좀 더 빨리 움직이고 그런 거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태영 씨가 누구보다 자신 있는 일이랍니다. 다음 날 아침. 갑부를 다시 만난 곳은 경기도 양주입니다. 때마침 대형 트럭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한가득 뭘 싣고 온 걸까요? 사장님, 이거 다 뭐예요? 이거 이제 어항 연출할 때나 네. 그 뭐 조경할 때 쓰는 소재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 창고 아니에요? 그 창고에 보관을 해야죠. 저거 하나에 뭐 비싼 건 몇 천만 원씩 하는데. 오늘 들여온 40톤의 고목값은 무려 10억 원. 어마어마한 몸값만큼이나 무게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옮겨줘야 한답니다. 깐깐한 세관 조사를 통과하고 들어온 이 고목들은 갑부가 6개월간 기다린 귀한 재료랍니다. 혹시라도 부서질까 조심스럽게 옮겨주는데요. 사장님, 이거 밑에 깔려 있어서 좀 들어 올려야 돼요? 어느새 고목 옮기기 전문가가 됐다는 갑부의 직원들. 이게 어항만 관리하는 게 아니네요. 그쵸, 이제 어항뿐만이 아니라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네. 유목이나 이런 돌, 수석 네. 이런 거 같이 운반하는 것도 저희도 일이죠. 솔선수범하는 갑부 덕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작업. 큰 고목들을 크레인으로 옮겨주고 나면 작은 고목들은 손으로 옮겨줘야 한답니다. 아, 들뜨네. 작가님 힘 좋으시네요. 저 셀프대도 들어요. 근데 현장도 나오고 그래요? 현장 여기 본사는 자주 오진 않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은 와 네. 아, 그래요? 사장님, 네. 작가분들이 네. 나와가지고 저런 거 다 일일이 다 옮기고 그래요? 매번 나오진 않는데 네. 제가 가끔은 이렇게 대형 유목도 옮길 때는 네. 와서 만져보고 들어보고 좀 해보라 그래요. 왜냐면 이런 소재를 이렇게 봐야지 작품 연구할 때 네.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 들여온 고목들은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에서 들여온 거라는데요. 코로나19로 발이 묶이기 전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고목을 골라왔다는 갑부. 국내에선 구하기 힘든 멋스러운 고목들은 현지에서 가공 처리를 한 뒤 들여오는 거랍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에 있는 나무 가지들, 찔레나무류. 뿌리나무 유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태국에서도 가져오고 베트남에서도 가져오고 말레이시아도 가져오고 여러 나라에서 가져오기 시작했죠. 번거롭더라도 어항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하나하나 직접 검수해야 완성했을 때의 보람이 더욱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그날 저녁 아무래도 여긴 갑부의 숙소가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네. 여긴 어디예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집이요? 네. 아, 본 집이요? 네, 저 우리 애기 있는 집. 아, 그래요? 네. 오. 며칠 만에 오시는 거예요? 모르겠네. 그 기억도 안 나네요. 기억도 안 나요? 네. 한 3주 넘은 것 같아요. 본사 근처에 위치한 갑부의 진짜 보금자리랍니다. 어, 왜 거실 건데 이거? 예? 여기 거실이야 이거. 어, 헤어스타일 거실인데? 아, 아, 따님이 좋아하시겠네. 그러니까요. 원래 거울 안 보는데 여기 보니까. 아, 성훈님. 네,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야지. 아, 이름이 뭐예요? 어이구야. 오랜만에 집에 온 갑부를 위해 아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저녁. 보기만 해도 군침 도네요. 원래는 한 달에 한 세네 번? 그래요? 한 달에 세네 번 만나요. 이야, 네. 안 섭섭하세요? 섭섭하죠. 왜냐면 빨리 가야 되니까 또 일 바빠가지고 그래서 좀 섭섭하긴 한데 네. 지금은 또 일이 또 더 중요하니까 가야 되는 거니까. 아, 이쁘네. 오랜만에 함께 모여 먹는 저녁. 딸 사랑이의 기분도 좋아 보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갑부보다 8살 어린 아내는 지금껏 쓴소리 한번 한 적 없는 내조의 여왕이랍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첫눈에 반해 결혼한 두 사람.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태영 씨가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겁니다. 여보, 얼마 전에 김 팀장님도 그만두셨다며. 괜찮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그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하던가요? 뭐 미쳤다 그러죠. 월급도 못 받고 왜 있냐고 거기. 아, 그러면 그 8개월 동안 급여는? 못 받았죠. 못 받았는데 믿고 기다렸죠. 힘든 시절 태영 씨에게 위로가 된 건 아내가 혼수로 해온 어항. 일단 백수니까 할 게 없었어요 일단. 하루에 한 6시간 이상씩 그냥 1년 이상 매일 봤어요. 순간 그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 물고기 밥을 팔아보자는 거였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 이제 환기도 안 되는데 쥐사람하고 둘이 맨날 펐죠. 한번 풀 때마다 돈이니까. 온 얼굴은 다 시커멓고 눈만 하얗거든요. 집에 가면 이제 온 구멍에서 구멍은 물이 다 나와요, 까만 물이. 근데도 그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갖고 수익을 내니까 행복했죠. 계속 폈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 수입을 쌈짓돈 삼아 어항 제작까지 뛰어든 태영 씨. 우연히 참가한 해외 박람회에서 본 어항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꿨답니다. 박람회를 어항 보러 갔는데 이거는 수초항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난 그냥 어항을 보러 갔거든요. 계속 보고 와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어항 판매하다가 이제 연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묵묵히 작품을 만들고 또 만들었다는 태영 씨. 그 경험들이 쌓여 수족관 카페도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야. 아빠 먹어요? 이게 무슨 약이에요? 암? 네? 암 초기 단계에서. 무슨 암이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암이라니. 아, 몸이 좀 너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예. 병원 가서 내시경 받았는데,
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남이야? 직장남이죠, 직장남. 직장남? 잠실점 개업을 앞둔 태영 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던 직장암 진단. 저도 며칠간은 좀 힘들었죠. 잘못하면 이러다 이제 죽는 건 아닐까? 아직 이제 시작인데. 지금은 내가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프다고 생각하면 내 스스로 나태해질까 봐 그냥 잊고 살아요. 잊고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처음엔 아내가 걱정할까 진단받은 사실도 숨겼었답니다. 안 쓰러져, 걱정 안. 이제 시작. 아니, 얼굴 보면 바로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표정, 얼굴. 힘들어하는 표정. 그나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지만 단 하루라도 쉬지 못하는 남편이 늘 걱정스러운 아내. 제 앞에도 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 조금만 그 모습 나한테 보여줘도 제가 걱정하고 또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까 안 울더라고요. 암이라는 게 이게 이게 암이라는 게 완치가 돼도 언젠가 이게 퍼질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잘못될까 봐 더 병이 더 커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다행히 빨리 그 발견돼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네, 지금은 괜찮은데 가는 대로 정리가 될까 봐 지금은 괜찮다라 해도 암이라는 게 어떻게 될 수 그러니까 행여 자신의 눈물 때문에 잘 버티던 남편이 무너질까 아내는 참고 또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갑부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 오늘 이곳에 아주 특별한 어항을 설치한다는데요. 이 사이에 놀 거예요. 아, 이거 맞지? 난 정의원이. 여기 물 갖고 여기 하나 올릴 거고. 저 하나 조그만 걸 더. 그럼 크레인 인도해야 되겠네. 크레인 이거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와야지 어떻게. 아, 그럼 다행이다. 와. 여기다. 아니 어디야 어항을 놔요? 어항 저 안쪽에 놀 거예요. 발코니 안쪽에. 발코니 안쪽에요? 네. 일단 매장에서 싣고 온 어항부터 옮겨주기로 했는데요. 지게차를 이용해 어항을 들어주고 행여라도 깨질까 조심조심 입구까지 모셔가는 직원들. 아니 근데 크기가 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거 또 어떻게 옮겨요? 이거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크레인으로 떠야죠. 크레인으로요? 네, 크레인으로 떠서 들어가는데 네. 이 공간도 사실은 어항폭보다 건물 폭이 좁아요. 그래서 약간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좀 위험하죠. 위험한데 어떻게든지 넣어야죠. 크레인까지 자리를 잡아주고 나면 어항을 옮길 준비 완료. 조심스레 어항을 들어 올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 입구 쪽으로 어항을 이동하는 그 순간 무게를 버티지 못한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끊겼어. 끊어져 버렸어. 곧장 어항부터 살펴보는 갑부. 다행히 어항은 깨지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네요. 아니 이게 다 폐죠. 아니 지금 어항 몇 킬로 정도예요? 이거요? 예. 한 500km 정도 나가요. 500km. 네. 근데 받침대도 있으니까 총하면 한 600km 정도 나갈 수 있어요. 갑부 사전에 포기란 없다. 더 단단한 고리로 어항을 묶어준 뒤 크레인 기사님과 작전까지 짜며 심기일전하는 갑부.
줄은 이제 없겠죠? 줄은 저거 1톤 무게거든. 어항을 들어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순간의 긴장도 늦출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또다시 흔들리는 어항. 줄은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다 잘랐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어항이 깨져버리고 만 것인데요. 설마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아내를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 혼자 스스로 이거는 요 정도만 문제가 생겼으면 이건 복구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갖고 최대한 늦게 봤어요. 마침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상상도 하기 싫었던 이 순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직접 어항을 살펴보는데요. 심상치 않은 눈빛으로 깨진 부위를 살펴보는 갑부. 아침부터 꼼꼼히 포장했건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부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처음에다 옮기다 깨지고. 근데 여기 접어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건 가요. 이렇게 눕혀서 잡아당길 거예요. 얘만 버티면. 그게 개벼워야 그렇다. 이거 깨진 게 처음이에요? 네, 8년 동안 옮기면서 깨진 게 처음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보셔야죠, 뭐. 또 해결해야죠. 긴장감만 맴도는 작업 현장. 너비가 맞지 않아 어항을 기울여서 내려줘야 한답니다. 너비면 또 여기가 되니까.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그대로 돼요? 내리세요. 우여곡절 어항을 내려놓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엔 또 높이가 문제. 몸값만 무려 3천만 원. 과연 설치할 수 있을까요? 8년간 어항을 옮겨온 갑부건만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오늘의 작업. 다 잘랐어. 급기야 유리까지 깨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우여곡절 지하로 어항을 내려놓은 성공도 잠시. 이제 높이가 맞지 않아 밀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답답하기만 한 갑부. 설상가상 어항을 주문한 손님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해서 지금 따로 나가요. 다 힘주면 다시 따로 나가요. 이거 빼면 얼마나 나와요? 사이즈가? 이걸 깔까? 이거는 철판이고 이 안에 합판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약 한 이 정도는 공간이 생겨요. 전동 줘봐요. 이걸 다 따버리고 이거 들고 화끈한 지안에 건물벽을 뜯어내기 시작하는 갑.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단 1cm. 시원하게 가벽을 뜯어내고 어항이 깨지지 않게 못을 제거해 주는데요. 진짜 오늘 집에 가고 싶다. 드디어 다시 어항을 세워보는데. 들어갔어. 여발이 아프나 봐. 남아있는 힘까지 다 쏟아내 어항을 옮기는 데 성공한 갑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을 하셨어요? 좀 이제 힘들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저 구저턱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좀 더 힘들었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집어넣으시네요. 어떻게든 넣어야죠. 고객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죠. 또 해결할 숙제가 있죠. 저 이제 깨진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 쉽지도 않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무사히 들여온 어항을 예쁘게 꾸며줄 시간. 어항이 깨지지 않도록 매트부터 깔아준 뒤 하나 둘 돌을 올려주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또 있답니다. 돌 모양 좀 봐주세요, 본부장님. 보이시죠? 좀 더 예쁜 돌이요. 예쁜 돌하고 안 예쁜 돌은 이건 어떻게 하세요? 돌도 이거 얼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밋밋한 면보다는 물론 컨셉에 따라는 틀려져요. 밋밋한 게 필요할 땐 밋밋한 게 쓰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굴곡이 많은 면들이 보통 우리가 예쁜 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돌가루 줘. 돌가루. 그럼 뭐 본드인가요? 네, 이거 본드예요. 본드인데 네. 그냥 이렇게 본드를 이렇게 뿌리면 붙지 않아요. 그래서 네. 돌과 돌 사이는 상당히 틈이 있어요. 네. 틈 사이를 돌가루나 뭐 이런 것들을 메꿔주고 그 다음 본드를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도중 돌이 떨어지지 않게 틈 사이를 꼼꼼하게 채워 고정시켜줘야 한다는데요. 그 다음 유목의 자리를 잡아준 뒤 물을 넣었을 때 뜨지 않도록 우레탄 폼을 이용해 돌과 유목을 고정해줍니다. 식물을 식재할 화분엔 섬세한 터치를 더해줘야 한다는데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어진 작업.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어째 좀 허전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닥 볼품은 없네요. 네? 볼품은 없어요. 그냥 돌 쌓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볼품이 없죠. 이제 더 모양을 만들고 나중에 식물까지 식재가 돼야 이제 완성되니까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틀린 모습일 거예요. 과연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갑부와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또다시 찾은 이곳 오늘은 푸릇푸릇한 식물들로 가득한데요. 자, 이건 다 뭐예요? 여기 어제 연출한 어항에 예. 식재할 식물들이에요. 몇 종류나 들어가요? 한 20여 종 되는 것 같아요. 20여 종이요? 네네. 실내에서 키우기 쉬운 식물들과 습한 환경에서도 풍성한 잎을 자랑하는 버스턴 고사리 등 다양한 식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꽂아보더니 다시 뺐다 꽂았다 반복하는 태영씨. 대체 뭐 하는 건가요? 위치를 계속 바꾸시네요. 네. 딱 이런, 이거다 하고 딱 느낌이 와요? 뭔가 이제 좀 어색해서 이거는 공식이 없어요. 현장 상황에 따라 항상 틀리기 때문에 많이 배치를 바꿔봐야 돼요. 바꿔보고 그중에 제일 좋은 얼굴을 찾아야겠죠. 갑분의 전속 스케이핑 작가들까지 합심해 꽂았다 뺐다 가장 예쁜 얼굴을 찾아줍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벽까지 뜯어내며 설치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왜 설치하게 되셨어요? 우연히 그 대표님 카페에 갔다가 네. 그 너무 신기하고 네. 그 처음 보는 그러한 멋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네. 제가 건물 설계할 때부터 여기다 꼭 설치를 하게 해야 되겠다 네. 해서 마음 먹고 실천을 하고 지금 이제 설치하게 된 거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진 오늘의 작품. 울창한 숲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여기에 운치를 더해주는 자욱한 안개까지 완성됐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어제 본 그 어항 맞나요? 입이 떡 벌어지는 아름다움에 그저 감탄만 나오는데요. 어떠세요? 진짜. 아우, 환상적입니다. 생각했던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잘 대표님을 잘 만나서. 이틀간의 치열했던 작업의 마무리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에 흠뻑 빠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어항. 갑부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목표가 있어요? 평범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의 어항 하나씩. 1가족 1어항. 근데 그 어항을 잘 유지하기 위해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좀 더 편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 교육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좀 더 편하게 쉽게 키울 수 있는 방법들. 저는 이제 이 사업 끝날 때까지 그거에 매진을 할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마주할 때면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더 높이 날아오른 태영 씨.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의 내일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혼쭐내 가게라고 저희가 나왔을 때 내가 뭘 했는데 나한테 그래? 혼쭐내러 온 손님들로 문자리 성실을 이루는 가게. 실감치 나는데 지금. 사장님이라고 알려줬어서. 심상치 않은 이 파스타집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로 혼쭐난 갑부의 정체가 다음 주에 밝혀집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